1998년 9월 27일생 본명은 김형서라고 한다. 하늘땅별땅 그 비비가 아니라고 한다. 키는 168, 태어난 곳은 울산광역시라고 한다. 창원 사파고등학교를 졸업, 부산 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재학 중이라고 한다. MBTI는 INFP라고 한다. 본인 피셜 3 사이즈가 32, 25, 34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가슴이 큰 편이어서 별명이 미드필더라고 한다. 요즘 핫한 언더봅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오! 활동명인 비비는 네이키드 비비가 플레임이라고 한다. 발가벗은 아기처럼 순수한 날것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라고 한다. 오른쪽 눈 아래 붉은 점 두 개가 그녀의 시그니처라고 한다. 원래 문신을 하고자 했지만 가수 윤미래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해서 틴트를 일일이 찍는다고 한다. 그녀의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얼굴에 열꽃이 피어있었고 그 모습이 큰 기억으로 남아 그녀의 시그니처가 되었다고 한다. 롤모델 또한 할아버지라고 한다. SBS 더 팬에서 윤미래 타이거 JK의 추천으로 출연하게 되었다고 한다. 출연 당시 윤미래 따이라고 부를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윤미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한다. 결국 준우승을 했다고 한다. 대부분 그녀를 힙합 R&B 가수로 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가수라고 말한다고 한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 후보로 올랐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한다. 아니 상당히 잘 그린다고 한다. 어릴 적 고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트와이스 이치팬이라고 한다. 실제로 트와이스 모어앤모어를 작사했다고 한다. 2021년 6월에 개봉한 영화 여우괴담 6 모교에 출연했다고 한다. 어? 지난 24일 고려대학교 학교 축제에 초대 가수로 참석했다고 한다. 자신의 노래 베스트 러버를 부르기 앞서 공연을 도와줄 사람을 지원받았고 남성을 무대 중앙 의자에 앉혀놓고 부유부유를 하면서 마무리로는 얼굴에 키스를 했다고 하는데 여론은 이랬다고 한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2분 덕질.